열심히 했네요. 오케이, 오. 점수 좋고. 자, 그럼 한번 말하게 되겠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하늘, 아름다운 바다, 그리고 나의 얼굴을 내 눈을 사용해서 볼 수가 있어요. I can beautiful sky, the beautiful sea, and my face with my eye. 오케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장에서 하다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하다시가 빠졌어요. 어떡하지?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I can see the beautiful sky, the beautiful sea, and my face with my eyes. 그렇죠. 그래서 잘 볼 수 있습니다. I can see the beautiful sky, sky, the beautiful sea, and my face with my eyes. 그렇죠. 그래서 with my eyes 할 때 with의 뜻은 사용하다. 오케이, 하다시 아니니까. 사용하는. 사용 무엇 무엇을 사용하여. 사용하여. 무엇을 사용하여라는 전치사 앞제비시예요. 네. 오케이, 뭐뭐와 함께란 뜻도 있어요. 뭐뭐와 함께 뜻도 있고 뭐뭐를 사용하여. 오케이, 그래서 see의 뜻은 보다. 보다인데 여기에 can 뒤에 하다시를 집어넣으면, 뭐뭐 할 수가 있다. 볼 수 있다. 오케이, 아름다운 쓸 수 있나요? 한번 써볼까요? 내가 써봐. 여기 있습니다. I can see the beautiful sky, the beautiful sea, and my face with my eyes.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 beautiful 쓰기가 힘들어서 beautiful이라고 읽혔어요. 스펠링을 읽을 때는 beautiful이니까요. beautiful 됐습니까? 오케이, 두 번 쓰세요. beautiful. I can see the beautiful sky, the beautiful sea, and my face with my eyes. 그래서 선생님이 스펠링 한참 익히는 시절에는 내 마음대로 영어 읽기 했어요. E는 에다 부르고, A는 아다, U는 우다 해서 스펠링을 익혔어요. 그러니까 뭐 승민이는 또 승민이 방법이 있겠죠? 네, 빨리 승민이의 방법을 찾길 바래. 그러니까 I can see the beautiful sky, the beautiful sea, and my face with my eyes. 오케이, 그다음. I can hear the alarm, the telephone, and my mom with my eyes. Eyes는 아닌 것 같고, 눈으로 듣진 않죠? Eyes. 아, 누구지? Ears.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듣다 한번 써볼까요? 듣다. 듣다가. 자명용도 쓰고요. 그 다음에 전화기도 써봅니다. That's all. 그래서 난 들을 수 있다. H-E-A-R. 그래서 나는 들을 수 있다. I can hear the alarm. All in L. L-A-R-M. Al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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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전화기는 텔레폰이죠? 네. 빼박 텔레네요, 텔레. 텔레, 그 다음에 후 소리는 조심해야 될 게 PH가 됐고요. 텔레폰, 그 다음에 O가 O 됐고요. N이 N, 음은 됐고요. 소리 안 나는 텔레폰. I can hear the alarm, the telephone, my mom, with my ears. I can hear the alarm, the telephone, and my mom with my ears. 됐습니까?
알라아음 알람 알람 그다음에 텔레폰 맞습니다. 공항에는 이런 걸 쓸 수 있어야 됩니다. I can hear the alarm, the telephone, and my mom with my ears. 자, 나는 코 골고 숨 쉬고 그리고 냄새 맡을 수 있어. 음식 냄새 맡을 수 있어. 나의 코를 사용해서. I can snore, breathe, and smell food with my nose. 그렇죠. 그러면 코 골다, 숨 쉬다. 그다음에 나의 코를 사용하여. I can snore, breathe, and smell food with my nose. Snore? 아니야. 이상해. I can snore, breathe, and smell food with my nose. I can snore, breathe, and smell food with my nose. Okay, 그래서 snore도 소리 안 나는 이 코고 snore 또 다 지웠어요. 그렇죠. 아깝네요. 그 다음에 breathe, breathe, breathe 여기에서 이 소리는 EA가 내줘서 breathe, breathe 그 다음에 소혀를 살짝 무니까 네. TH 그 다음 소리 안 나는 E yes. breathe 오 그렇죠? 오, 어려운데 어려운데 잘했어요. 그 다음 나의 코를 사용하여 with my nose. 맞나요? 네. 오, 잘한데. 이 뺀 거, 이 안 써갖고 실수로 틀린 거 봤는데 다 잘했어요. I can snore, breathe, and smell food with my nose. 난 노래하고 너에게 말하고 그리고 음식 맛을 볼 수 있어. 나의 입을 사용하여 I can sing. Speak to you. Speak to you and I taste food with my mouth. 그렇죠. I can sing, speak to you and taste food with my mouth. 오케이. 그래서 말하다 쓰고요. 말하다. Speak. Speak 쓰고요. 그다음 맛보다도 쓰고요. 그다음에 나의 입으로도 써봅니다. 입만 써봅시다. With mine 아까 썼으니까 입만. 말하다, 맛보다, 입. 테스트 맛이요? 맛보다만. I can sing, speak to you, and taste the food with my mouth. 말하다 다 썼어요? 네, 다 썼어요. 그 다음에 맛보다 썼습니까? 세 가지요. 네, 그 다음에 입. 오케이, 그래서 말하다는 뭐예요? Speak. 그래서 여기 스프 했고, 이 소리. 또 이해가 되고 있죠. speak. 그 다음에 크 소리는 k. 끝나요? a 지었어요. 아, 아깝네요. spec 썼네요. speak. 이해가 이해요. speak. 그 다음에 맛보다 taste죠? 네. a가 a 됩니다. taste. 하고 소리 안 나는 e. 맞나요? 아니요. k. 그 다음에 입은? mouth. 그죠 마우스. 선생님 줄게. 이따 말하기 테스트부터 준비해. 아니요, 이따 말하기 할 거야. 마우스. 맞나요? 오케이, 틀린 거 두 번씩 씁니다. 아니 책은 다 됐는데 이제 선생님이랑 1대1로 말하기 할 거야. 그런 마음이세요? 말하기 하고 시험 치고 보면 되지. 마우스. 화장실 갔다 와. I can sing, speak to you, and taste food with my mout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문을 열고 공을 던지고 그리고 피아노 연주할 수 있어. 내 손을 사용해서. I can open the door, throw a ball, and play the piano. 맞네. With my hands. Very good. I can open the door, throw a ball, and play the piano with my hands. 오케이. 그래서 던지다 쓰고요. 들어. 던지라고 쓰면 되겠네요. 네. 아, 시험 때 썼는데. 와우. throw 한 대 좀 throw. 아, 맞다.
오케이, 그래서 스로우. 찾았어요. 와우. I can open the door, 네. throw a ball, and play the piano with my hands. 네. 어, 말하기 테스트, 말하기 할 거니까 잠깐 기다려. 난 걷고 달리고 그리고 공을 찰 수 있어. 나의 다리로. I can walk, run, and kick a ball with my legs. 그렇죠. 오케이. 뭐 여기 특별 뭐 walk 쓸 수 있죠? 네. 어, 한번 써보세요. W A L K 그렇죠. 그럼 대화하다라는 토크도 있죠. 토크하고 워크의 워크하고 토크의 공통점은 둘 다 하다시고 또 L이 소리가 안 난다는 점. 워크가 아니고 워크, 토크가 아니고 토크. I can walk, run, and kick a ball with my legs.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케이, 레이미. 바로 다음 이제 책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할 거 쪽지로 남겨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01호. 복습이에요. 책이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가요? 네. 뭐 여기서 01호 공부해도 되고, 가도 되고. 그 책 마지막 페이지 전부 놨으니까 그거는 집에 가져가란 말이에요. 그죠? 어, 예, 언니. 아, 예, 뭐 짧게는 괜찮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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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제 아예 맞으시네. 김준이 여기 앉아. 네, 같이 오시죠. 예. 그게 이제 일단 교재는 있는 교재로 예전에도 지우가 복화 같은 경우는 했었습니다. 하다가 예,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뭐 그 금액이라든가 뭐 그런 문제는 있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예, 빠지게 된 그런 수업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친구가 지금 성취도도 괜찮고 근데 지금 사실 지금 하는 교재로만은 학습량이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성취가 높기 때문에 어떤 뭐 어휘나 암기 과정을 좀 더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저, 뭐 좀 평균적인 예,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투덜투덜 거리긴 하는데, 근데 뭐 막 예, 잘 따라오고 있거든요. 뭐 이해 예, 예, 그렇죠. 아, 예, 그렇습니까? 집에서? 예, 예. 예. 아, 그래요? 오, 수학. 오, 예. 예, 예. 예.